가끔 그 선생님 그 Q&A 게시판 보면 다른 선생님들 그 Q&A 게시판에는 그런 거 없는데 내가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현장에 와서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 건지 가끔 선생님한테 키 몇이에요? 이렇게 피지컬 사이즈 물어본 애들 많어. 그래서 이제 뭐 숨길 것도 없고 피지컬에 대해서 이제 30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몸이 커서 나는 좀 신경 썼던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TCC는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 우선 속 시원하게 선생님 키는 190이고 몸무게는 105kg. 밥 먹으면 한 106kg. 그러니까 밥을 1kg 먹는다는 얘기지. 허리는 38. 야, 근데 이 190, 105에 허리가 36이면 그좀 이상하지 않냐? 적절한 허리야. 그 다음에 발은 300. 몸이 커서.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몸이 이렇게 됐거든. 사실은 옛날에는 몸무게가 105kg가 아니라 사실 한 130kg까지 나간 적도 있었어. 그리고 줄여서 한 98kg까지 빠진 적도 있는데 몸이 크면은 이제 체중이 왔다 갔다 해. 근데 니네들처럼 56kg 이런 애들은 몸무게에서 30kg씩 왔다 갔다 지났잖아. 근데 선생님은 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나만 이런 체형을 가졌으니까 수능 시험 날좀 신경 쓰는 게 있었거든. 근데 특별히 신경 썼던 게 지금 얘기하는 하나, 둘, 셋 저거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보통의 체형을 가진 니네들도 이거 하나, 둘, 셋 저거 신경 쓰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볍게 한번 들어봐. 알았지? 수능 시험 날. 지난 6평하고 9평 때는 얘기 안 했어, 그냥. 뭐 나만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우선 여기 봐봐. 선생님은 옛날부터 몸이 크니까 항상 더워. 비대하니까 몸이 더워서 시험 날 예민해지잖아. 예민해지는데 더우면 좀 짜증나고 막 그래. 그런데 뭐 시험 보다가 에어컨 틀어주세요 또는 뭐 이렇게 할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시험 날 선생님은 이거를 되게 철저히 했어. 아침에는 이제 국어를 시험 볼 때는 좀 춥잖아. 근데 이제 이따 오후에 영어를 보고 탐구 영역을 볼 때는 훨씬 더워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똑같은 옷을 계속 그냥 입는 것보다는 기온에 따라서 아침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워진다 싶으면 옷을 확 벗잖아? 그러면 옷을 하나씩 벗는 거지. 기온에 따라서. 그럼 대단히 프레쉬한 느낌을 갖게 돼. 1교시보다 이렇게 그런다고 뭐 벗어서 이렇게 접어놓고 그러진 않고 그냥 확 벗어서 그냥 팽겨쳐버려 그냥. 그냥 빨래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프레쉬한 기분을 느껴져. 시험 보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얇은 옷 여러 벌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좀 했었어. 반팔. 반팔을 여러 벌을 입었지. 그래서 반팔을 여러 벌, 왜 반팔을 입으면 이렇게 길잖아? 소매가 길면은 뭐 이제 니네가 어른들이라서 비싼 옷 입는 게 아니라 긴 팔은 여러 번 빨면 이게 막 늘어지고 손에 이렇게 막 닿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예 반팔을 입고 전투적인 자세를 이제 딱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되게 중요했어. 여기에 주머니, 이렇게 이름이 주머니. 이게 정말 너희들한테 꼭 추천을 하고 싶어,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지가, 책상은 요만한데 시험지가 되게 크잖아. 그리고 우리의 필기구는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뭐한 40몇번 풀다가 아까 20몇번그 제대로 풀었나 하고 빨리 돌아가 보고 싶어서 시험지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막 OMR 카드 손으로 들고 하면서 주머니가 있으면 수험표하고 주민등록증하고 필기구를 여기다 항상 꽂아놨었어. 꽂아놓고 반팔인 상태로 하니까 좀 나는 다이나믹하게 시험지를 볼 수가 있었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볼펜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이었어. 그래서 상당히 좋았어. 그래서 막 시험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볼펜 떨어지고 그러지 않게 그냥 꽂아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말하면서 이게 컨닝으로 오해받을진 않겠지? 난한 번도 오해받진 않았어. 그냥 딱 꽂아놓고 그냥 했었어. 하고 이렇게 딱 해서
상당히 좀 좋았었어. 그래서 시험을 그 수능 시험 날 볼 때는 얇은 옷 여러 벌 벗으면서 프레시한 걸 좀 느껴주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제 가장 가벼운 몸이 되는 거지. 오후에 가장 피곤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옷을 얇게 입어주면 훨씬 좋아. 아, 그래서 얇은 옷 여러 벌, 그다음에 반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가슴에 주머니 있는 옷을 입는 게 상당히 좋다. 그걸 꼭 너희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고3 때 나는 그랬다는 거야. 몸이 커가지고 수능 시험 볼 때 신경.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또 키가 크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왜 시험장 가면은 요즘은 내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는데 그 수험표 붙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책상을 바꾸지는 못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제 수능 때는 책상은 못 바꾸지만 6평, 9평 평상시 모의고사 있잖아. 평상시 모의고사 때는 시험 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책상은 제일 높은 책상, 책상도 약간 높이가 좀 달랐었어. 그 다음에 의자는 제일 낮은, 정반대로 책상이 낮고 의자가 높잖아. 그러면은 뭐 이제 하고 요즘은 학원에 있는 책상들이랑 의자가 다 똑같지만 학교는 조금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책상이 낮고 의자가 높으면 하루 종일 우부정해서 시험을 봐야 돼서 허리를 못 펴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 근데 수능 시험 날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이제 책상은 바꾸지 못할 거 아마 딱 붙어 있으니까 대신 의자를 제일 낮은 걸 찾는 게 좀 좋아. 빨리 가가지고 의자를 좀 낮은 걸 찾으면은 앉은 키도 좀 낮아지고. 의자가 높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보이게 된단 말이야. 왠지 애들 위로 내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 가뜩이나 몸까지 커가지고. 그래서 좀 낮은 거에다 좀 아늑한 느낌에 이렇게 확 해서 이러면 좀 시험지랑 좀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의자가 낮은 게 훨씬 좋더라고. 앞에 있는 애 때문에 가려져서 뭔가 좀 아늑한 느낌도 들고 그랬었어. 왠지 나는 컨닝 안 하는데 의자까지 높은데 난 몸까지 크니까 앞에 있는 애 시험지가 이렇게 보여서 이런 나만의 생각인가? 좀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게 의자가 낮아야, 책상을 못 바꾸니까 의자가 낮아야 허리를 꽃꽃이 피고 하니까 그날 몸이 육체적으로 좀 덜 힘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나는 이게 이것 때문에 항상 고생을 했었거든. 시험날 하루 종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 뒤 있지. 목 뒤가 되게 땡기더라고. 특히 뭐 2교시 수학 끝날 때쯤에는 계속 이러다 보니까 집중하면 땡기더라고. 하루 종일 목이. 그래가지고 그때 선배한테 들었는데 파스 있잖아, 패드에 붙일 수 있는 파스 같은 거, 그거를 바로 붙인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니까 시험 전날 또는 뭐 아침 일찍 뭐 이렇게 파스를 못 붙이면은 뭐 이렇게 바르든지 여기 근육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뭉치는 걸 막을 수 있게 그걸 좀 하고 하니까 난 정말 좋았었어. 그게 여기 이제 파스를 해서 얘기해서 미리 그래서 그 전날 패드를 좀 붙여놓고 의자는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은 이렇게 좀 입고 이렇게 입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몸이 우선 좀 편해야 그날 너희들이 마음으로 불편한 정신적인 게 몸이 좀 편하게 해주면 훨씬 좀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아. 이게 30일, 30 며칠 남은 이 시점에서 말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좀 얘기를 했어. 나 다음 주에 또 다른 TCC 해줄게. 알았지? 요거 한번 신경 써서 해봐. 이거 듣고 그냥 막 킹콩은 크니까 지는 몸이 크니까 그런 거지 나는 얇고 날씬해서 안 그래. 그럼 계속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알았지?